수술하고 이제 그 발모제를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수술과 발모제 복용하는 거는 좀 개념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발모제를 복용하셔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발모제를 복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모발들이 더 진행되는 거를 막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지연시키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부수적으로 정수리 쪽에 모발이 좀 가늘고 약하신 분들은 진행이 되셔서 그 약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일부가 모발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정수리 쪽은 모발 자체가 발모제에 의해서 약간 개선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약을 드시면 이 평생 그 기존 모발이 탈모가 진행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발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탈모의 원인이 관련돼서 진행이 되지만 우리 몸 자체는 또 노화에 의해서도 계속 늙어가고 있죠. 그래서 모발도 마찬가지예요. 젊으신 분에 비해서는 탈모가 안 되신 연세 60대, 70대 분들 자체가 물론 모발 자체가 좋으신 분도 있지만 모발이 가늘어지고 그런 경향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성형 탈모라고 하는 것은 그런 노화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젊으신 분들이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조기에 모발이 얇아지면서 진행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남성형 탈모라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저희가 그 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지연시키고 예방한 목적으로 저희가 발모제, 특히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그거의 카피약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만약에 기존 모발을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또 수년 후에 또 와서 모발이 또 약해진 부분에 보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특히 가족력이 있고 그러니까 집안 어른분 중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간 일부 친척분들이 탈모가 갖고 계시다면 반드시 약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